비디오가 2019년 상반기 리뷰였었는데, 결국 이렇게 2019년 연말 결산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상해로 급하게 주재원 파견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발표난 지한달 만에 거의 이제 한국의 집과 그리고 짐들이랑 뭐 일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와야 됐기 때문에 정말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견된 지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본업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잠시 유튜브에 소홀했던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해에 있고요. 중국은 구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SNS 같은 게 막혀 있거든요. 뭐 어려움들은 좀 있지만 2020년에는 더 많은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19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에서도 보셨겠지만 19년에 세웠던 네 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첫 번째였던 유튜브 구독자 100명 달성은 상반기에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100권 읽기는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나면은 그 책에서 뭐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이 그냥 이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잘 기억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서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상반기 리뷰 때 48권을 읽었다고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상해로 파견을 오는 바람에 마가 떠버린 거죠. 공백이 생긴 거예요. 어느덧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11월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11월 말까지 읽은 책이 82권, 83권, 83권을 읽었더라고요. 12월 한달 만에 17권을 읽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저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진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몇권 읽었다 이렇게 카운팅하는 숫자를 달아뒀었는데, 그거를 친구들이 같이 카운팅을 하면서 막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1년에 100권 완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100권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고, 그중에서 나누고 싶은 구절들을 몇개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저마다의 꿈을 품고 사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힘이 될 만한 구절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내일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늘의 나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내 모습이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일상을 소홀히 하면서 큰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위대함은 작은 일에 대한 따뜻한 관심, 소소한 일상에서의 충실함에서 비롯된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의 문구들,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읽은 책들과 인상 깊었던 구절들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필라테스 시작하기, 바이올린 익숙해지기였는데요. 이거는 오래 끌지 않을게요. 진짜 실패했습니다. 완전 아, 물론 운동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 상해에서 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시작하지 못했다. 실패. 그리고 바이올린은 제가 상해 오면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어요. 아직 레슨 선생님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내년에는 꼭 레슨 선생님을 구해서 바이올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이렇게 지나갔고요. 19년의 목표를 4개를 세웠지만 그거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반밖에 달성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달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한 해를 좀더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2020년 목표는 이거예요. 총 5가지의 목표를 세워봤어요. 중국에 이제 제가 파견을 와 있는데, 부끄럽지만 중국어 초보인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 중국어 시험을 목표로 잡아봤는데요. 좀더 이제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업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HSK 4급, 4급 따는 걸 목표로. 그리고 다음 목표는 유튜브예요. 제가 상해 오면서 유튜브 오래 쉬었잖아요. 이렇게 두어선 안 되겠다. 또 그리고 제가 인생에 약간 대격변의 시점이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상해까지 일하러 오게 됐으니까 이 시기를 또잘 기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해에서의 그런 삶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남겨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1개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1년간 구독자도 1,000명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년에 이제 100권을 읽는다고 성공을 했잖아요. 읽었잖아요, 100권을 결국에. 그런데 이제 100권을 읽는다고 거의 이제 3일에 한 권꼴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뭐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막 묻어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2020년에는 최대한 슬로우 리딩 그리고 딥 리딩 하면서 책들을 조금 더 깊게, 딥하게 읽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도 뭐 후속적인 공부를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진짜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레슨 선생님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구하고 열심히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고 목표를 잡으면은 제가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금 상태로는 배운 것마저 다 까먹을 지금 판이에요.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나만의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스퍼트를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고 여기저기 뭐
진짜 많이 다녔는데 중국으로는 여행을 올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되게 가깝잖아요. 가깝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올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도 있고 의외로 잘안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상해 외에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뭐 베이징이라던가 뭐 항저우, 광저우,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뭐 시안, 상해 말고도 되게 멋진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 로컬 여행을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저의 2019년 결산과 2020년 새해 목표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2020년에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문구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는 없네 라는 시각으로 보면 삶은 쉽게 초라해지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오로지 나 자신과만 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기를, 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